기성유여즉 기가 성하고 유여하면 실증이 되면은 그러면 견배통풍 이 견배부가 이 뒤쪽에 스카폴라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 되겠죠. 후면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풍 아프기도 하고 풍하기도 해요. 풍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납니까? 여기 무슨 에어컨 들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선풍기 틀어놨습니까? 견배 부위가 등 쪽에 스카폴라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풍하기도 하고 아픈 건 알겠는데 풍은 뭐지? 여러분 풍이 뭡니까? 여기 지금 시동병, 소생병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병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과 관련된 병증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시동병, 소생병이긴 하죠. 병증에서 뭐가 나와요? 풍. 무슨 증상 쭉 있는데 풍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통은 뭐예요? 아파요. 아이고 아파. I have a pain. 아파요. 비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저려요. 여기 저려. 눌렸다가 일어나면은 아 피가 안 통했다가 갑자기 통하면 지리한 저린 느낌. 저린 느낌 알죠? 증상이 저리기도 하고 증상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증상이 풍하기도 해요. 풍이 뭐예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경락과 관련된 증상에서 풍이다. 환자가 풍을 느낀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걸음 풍목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걸음 풍목 같으면 뭡니까? 조습, 한혈, 완급 있죠? 세 가지 시서. 그세 가지 시서 중에서 이 환자가 풍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걸음경 쪽으로 치우쳐 있다. 다시 말해서 조습이나 한혈의 시서의 불균형보다 뭐가 지금 심각하다? 완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어느 쪽으로? 급쪽으로. 걸음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티피죠. 근육이 다 뭉치니까. 내가 풍증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 온몸에 근육이 다 굳었어. 이 말이에요. 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굳는다는 얘기예요. 수렴이 지나치고 지나쳐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어떤 팔다리를 움직여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글씨도 쓰고 일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내할 일이 끝났으면, 운동 끝났으면, 노동이 끝났으면, 운동 다뭐일다 했으면 그럼 어떻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시켰던 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시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 수축만 시키고 이완을 안 시켜줘. 그러면 내가 부려먹었던 근육, 내 몸에 근육이 수축이 됐던 게 이완을 안 시켜주면 그냥 수축된 상태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이목 위쪽에 두개골과 이거 덮고 있는 두경부에 있는 근육들 대표적인 게 측두근이죠. 굳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을 다 썼어. 아, 이 해결, 아, 잘 됐네. 고마워. 아유, 10년 감사했네. 내가 신경 쓰는 동안, 바짝바짝 신경 쓰는 동안, SCM, 승모근, 측두근, 교근, 이거 다 굳었으면, 신경 쓰는 일 끝났으면, 해결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줘야지요, 이거. 왜안 풀어주는데? 못됐죠? 자기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내일 볼일 끝났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굳은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다음에 또 신경 써요. 또 부려먹어. 또 수축시켜. 긴장만 가중돼요. 응? 그리움만 쌓이네. 아니고, 뭐? 긴장만 쌓이네. 자꾸자꾸 쌓여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겠죠? 긴장이 가중됐는데 이걸 주인이 안 풀어줬다가 쌓이고 쌓인 긴장과 수축과 이 경직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우리 주인은 또 나를 긴장시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 목하고 머리 쪽. 이쪽의 근육들은 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경이 안 통하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가 충분히 못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딴 데도 아니고 머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들이 충분히 안 들어가고 충분히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이 공급이 안 되면요, 뇌세포는 5초만 있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5초 지나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해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걔가 하던 일을 걔 친구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럼 걔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또 죽어요. 연쇄 반응이에요. 주르륵 죽어요. 뇌경색이에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병 중에 중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뇌졸중, 스트로크 이렇게 말하죠. 이 중풍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풍한테 접중했다, 풍한테 맞았다, 풍한테 당했다. 아, 이거 풍한테 한방 맞았네. 이거죠? 풍한테 한방 맞았는데 제대로 맞아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119 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죠. 급성기가 지나면 팔다리 마비되죠. 혀가 마비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그렇죠? 풍한테 맞았어요. 풍한테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폭발했다, 이 말입니다.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선풍기 많이 쐬면 그러면 중풍 걸려요? 그게 아니고, 풍한테 맞았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축, 긴장, 요것만 계속 하다가, 어떻게 했다? 풍선이 뻥 터지듯이 내 몸의 밸런스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가지고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 그래도 커피를 자꾸 흘리거나 잇몸에 피가 나는 사람은 고마운 줄 아세요. 왜? 머리에서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아, 이 사람은 혈압도 정상이 아닌데, 허구한 날 자꾸 막, 앵그리 자꾸 하고, 그죠? 온몸이 근육이 다 뭉쳤는데 운동은 제대로 안 해주고 스트레칭 하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걱정되네. 그 사람 잘 지켜보세요. 뭘 지켜봐? 머지않아서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그동안 긴장시켰던 근육들 다 이완시키세요. 이완시키세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끝났으면 내볼일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몸이 다 기억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몸이 다 기억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옆으로 많이 샜는데 이 풍이라고 하는 게 경락과 관련된 병증에서 풍이라고 하는 건뭘 말한다? 거름풍목. 거름풍목이 뭐다? 수축과 긴장입니다. 경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정 부위가 경직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온몸이 다 경직됐어. 그런데 경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돌같이 딱딱해. 이 정도가 되면 뭐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자, 퀴즈. 온몸이 나무토막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이거 뭐예요? 카다바예요. 사체라고요, 사체. 빨리 굳잖아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인생 맞춰요. 알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하세요. 물론 천천히 하다가 뭐 오늘 할 공부를 내일 하다가 진급 못하고 F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긴장을 해야죠. 그죠? 운동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천천히 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편질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필요할 때 긴장하다가 끝났으면 다시 이완시켜 주라고요. 알았어요? 껌을 씹었으면 쓰레기통에다가 휴지를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왜 씹기만 하고 아무 때나 버리냐고. 쓰레기통 찾아 버리는 게 싫으면 그럼 안 씹으면 될거 아니야. 그죠? 이완시켜 주는 게 귀찮아. 아, 스트레칭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안 부려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는 긴장시키고 끝나면 어떻게 한다? 릴렉스 시켜주세요. 그래야 119를 안 탑니다. 아셨죠? 자, 풍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견배통풍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견대부가 등쪽 부위가 어떻게 한다고? 굳어간다고요. 경직된다고. 수축이 지나치다고. 요거는 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성유유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허증입니까? 실증입니까? 실증이에요. 폐실증. 태음경이 허해질 가능성보다는 실해질 가능성. 허증보다 실증이. 다운되기보다는 오버할 확률이 높은 사람. 이거 비인입니까? 수인입니까? 지난번 제가 비인라인, 수인라인 얘기해드렸죠? 요거 비인이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이윤석보다 강호동, 김구라한테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온몸이 굳은 사람, 온몸이 TP인 사람, 나 마사지 받는 거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해? 굳었으니까. 그래서 어떡한다? 이완시켜 주시라고요. 릴렉스 좀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 좀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두 배로 더 많이 하시라고요. 알았죠? 견대부가 아프고 굳어가면서 한 출,
땀을 자꾸 흘립니다. 그리고 소변 사기흠. 소변을 자주 보면서 하품을 자꾸 해요. 소변 자주 봐요. 요 실금이 있습니다. 왜 그래? 한번 볼때 시원하게 촥 나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촥! 이게 안 돼. 왜? 방광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하복부 복직근이랑 복사근이 굳어서 그래요. 근육은요, 여러분. 그 근육이 경직되면은 그 경직된 부분의 핵심, TP점이 있죠? 근육의 TP가 치료되지 않고 이 경직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주변으로도 퍼지지만 밖에서 안으로, 표층에서 심층으로 자꾸 파고들어갑니다. 그러면 표층 근육뿐만 아니라 심층 근육까지 다 굳었는데 계속 수축과 이 긴장을 계속 가중시켰어, 우리 주인이. 그럼 어떻게 돼? 심층까지 굳었는데 계속 굳게 만들면 그 굳어있는 근육,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 중에 근육으로 된 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방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장기 벽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이 얘가 또 굳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수축력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내한테 지금 내 용적이 1리터인데 지금 0.5리터 찼는데 방광 시원하게 자 오줌 나간다 실실 발사 쫙 했는데 발사 되겠어요? 수축력이 나와야 이게 발사가 되지. 안 시원해요. 굳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기허즉 이제 허증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견배통한 견배부가 이제는 어때요? 아프고 굳는 게 아니고 아프고 차가워요. 아프고 추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시동부에서 봤던 그 환자 뭐예요? 결문중통 이 환자예요. 요 폐천부가 폐 위쪽 부분이 어떻게요? 싸리하게 아파요. 찬 공기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것 같아요. 싸리하게 아파. 추워요. 견배통한 이 등쪽이 특히 그리고 속이 부족이식 기가 적어지고 이게 숨쉬기에 부족할 정도로 이게 부족해져요. 여러분 김구라 강호동 같은 사람하고 비인들하고 이윤석 유재석 같은 수인들하고 한번 들이셨다 내셨다 이 폐활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수인들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랑 비인들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랑 폐활량이 달라요. 속이 부족이식 기운이 적어가지고 내가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 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인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지나가는 공기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 톤이 작아. 강호동이 승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승기만 들으면 되잖아. 근데 다 들어. 왜?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일부러 그래요? 아니야. 그분은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왜? 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윤석이랑 유재석 같은 분들이 승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가까이 가서 들어야지 누구 부르는지 알아요. 왜? 목소리가 워낙 작으니까. 톤이 낮아서. 왜 그래요? 폐활량이 작아서 그래요. 속이. 목소리가 작아요. 다 죽어가요. 조용조용해요. 부족의식. 숨쉬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 같이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뇨색변. 소변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 소변 색깔은 뭐가 정상이에요? 맑은 게 정상이야? 아니면 색깔이 진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맑은 게 정상이에요. 그 말은 소변 색깔은 진하면 진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맑은 색에서 몸이 안 좋아지면 소변이 노래지죠. 더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젓갈색을 띱니다. 여기서 더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변에서 피가 나요. 완전 빨개지는 거죠.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수인들, 이윤석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변 색깔이 변해요. 소변 색깔이 노랗고 진해져요. 뭐 할수록 몸이 안 좋아질수록. 그럴 뜻을 하고 만든 게 뭡니까? 소변 색깔이 노래질 때 먹으라고. 누가 먹으라고? 수인들 먹으라고 만든 약. 누구예요? 이게 치자예요, 치자. 철원 치자, 우리 염색하는 치자 있죠? 청열약이잖아요. 근데 어느 부위에는 열을 꺼? 위열을 끄는 거예요. 폐 위가 같이 이게 폐가 허한해지면 위가 실열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위열에 의해서 소변이 노래져요. 이게 시소 같이 수태원 폐경이 죽으면 조경면 위경이 막 오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안 좋아질 때, 피곤해질 때, 밸런스가 깨지면 수인들은 소변이 노래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먹으라고 만든 게 치자예요. 치자 성한 강소변, 소변 톤유골본 위화선. 강소변인데 치자 위한, 치자 성한
성질 차갑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데, 톤육, 울번, 위화선. 이게 위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위열이 환기되기 쉬운 사람, 수인들이에요. 아셨죠? 폐경의 허한이 위경의 실증, 열증을 가중시키죠. 이게 시소니까,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